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겸둥이 식당설전의 썰맨입니다. 지금 라이브로 이거 지금 사천타장 바로 제가 녹화할 건데요. 영상 촬영하는 과정 그대로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서 뭐 주말이라든지 또 짜장만 하기도 그렇잖아요. 좀 매콤하게 사천짜장 즐길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썰맨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지금 조금 시끄러운 거는 팬소음 때문에 그래요. 팬소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썰맨과 함께라면 어려운 요리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좀 이제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까지 네, 썰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천짜장 일단 기름을 먼저 넣겠습니다. 기름을 넣어주고요. 원래는 라드유, 예, 돼지 라드유 쓰면 좋은데 라드유 안 쓰고 그냥 기름 쓰겠습니다. 식용유입니다. 자, 여기에 돼지고기, 네, 등심 쓰시면 좋고요. 전 등심 없어서 그냥 네, 목살 남은 걸로 해가지고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바짝 볶아주시면 됩니다. 바짝 볶아주시고요. 자, 이것만 해서 뭐 소금 뿌려 먹어도 뭐 충분하지, 안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볶아주시고, 자, 양파를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파 조금 들어가고요. 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양파를 조금 제가 나눠 넣겠습니다. 제가 좀 화구가 조금 약해요. 일반적인 중화화덕이 아니라 네, 약간 직화 형식의 그런 렌즈이기 때문에 그렇게 화력이 세지가 않습니다. 자, 양파 넣고요. 자, 여기다가 어느 정도 이제 얼추 익게 되면은 네, 제가 생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기의 잡내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생강을 넣어주게 됩니다. 네, 생강 들어가고요. 자, 불맛도 지금 입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강이 지금 굉장히, 제가 전에 짜장면 한번 할 때도 말씀드렸죠. 생강을 집어넣게 되면 전반적인 짜장과 이런 사천짜장의 풍미가 한껏 살아올랍니다. 이국적인 맛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생강은 빼지 마시고 바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양파 어느 정도 열 올랐을 때 양파 좀 더 넣을게요. 자, 이 불도 굉장히 센 불인데도 양파한테 져요. 이렇게 양파에 넣게 되면 집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전반적인 풍미를 잡기 위해서 간장의 풍미를 사이드 쪽에다가 이렇게 자 넣어주게 됩니다. 자, 열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뭐 넣느냐? 대파 들어갑니다. 볶아주는 게 일의 전부예요. 볶아주는 게. 자, 대파 조금 넣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반장 넣고 설탕 조금 넣고 예, 고추기름 좀 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전분으로 맨 마지막에 마무리 할게요. 제가 자, 대파 조금 더 넣겠습니다. 대파 지금 준비된 양은 두 줄기고요. 양파는 지금 한 4개 정도 썰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식수인원이 6-7명 정도 됩니다. 6-7명 정도 식수인원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볶는 게 일의 전부입니다. 대파 남은 거 다 넣겠습니다. 두 줄기 정도예요. 두 줄기 정도 지금 넣었습니다. 집에서 오케이 안 되실 때는요, 그냥 들들들 볶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 하게 되면 집에서는 죽대요, 죽. 어떻게 하느냐? 양파 한 개 정도 준비하셔서 하시고, 대파 한 반 줄기 정도 준비하시고, 생강 한 티 정도, 1티 정도 작은 네, 그 커피 스푼으로 1티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장도 한 3, 4큰술 정도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준비될 거 뭐냐? 바로 양이 조금 부족해서 양파 좀 더 넣겠습니다. 양파 나머지 다 넣고요. 자, 볶는 게 일의 전부라고 말씀드렸죠? 자, 열 조금 오르면 지금부터 이제 두반장 집어넣겠습니다. 두반장 넣고 이제 전분가루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 어느 정도 받았을 때 이제 두반장이 들어갑니다. 두반장 크게 한 국자 정도 넣습니다. 모자르면 더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죽되면 안 돼요. 양파가 조금 들이는 게 좋습니다. 죽되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썰맨이 직접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중국 요리사 아닌 거 아시죠? 저 한식 요리사입니다, 한식 요리사. 자, 조금 더 넣을까요? 안 넣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조금만, 한 티만 더 넣겠습니다, 한 티만. 자, 간 한번 볼게요. 간간합니다. 자, 여기에 설탕 넣겠습니다. 설탕 조금만 넣어주고요. 자, 설탕에 살짝 저는 미원이 설정 있어요. 미원은 한 티스푼으로 한 티 좀 안 되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설탕은 한 3, 4큰술 정도 넣은 것 같습니다. 너무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맛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설탕은 지금 다 넣진 않았어요. 보시다시피 다 넣진 않았습니다. 맛 한번 볼게요. 좋습니다. 설탕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완성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맛 봐가면서 하시면 돼요. 정량은 정해진 거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하느냐? 이제 전분. 네, 전분을 깔아 넣은 전분을 이런 식으로 넣어 주게 됩니다. 자, 전분물 넣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되직해지죠? 자, 이러면 끝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 요리도 아닙니다. 썰맨의 4점 짜장 요리가 완성이 돼 가는데, 자, 여기 이제 드레싱 남았습니다. 뭐 넣느냐? 자, 고추기름 조금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참기름 넣어주면 끝난 겁니다. 진짜 끝난 겁니다. 참기름 드레싱 둘러드리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게 뭐라고? 진짜 요리도 아닙니다. 자, 썰맨의 라이브, 자, 녹헌 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4천 짜장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팬 소음 때문에 소음이 조금 많이 난 점 양해해 주시고요. 썰맨과 함께라면 어려운 4천 짜장도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죠? 자, 온 가족과 함께 4천 짜장 한번 드셔보시기는 거 어떨까요? 썰맨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